여행자를 위한 지식 가이드 숨은 한국 찾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말씀드렸죠. 울릉도 특집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여행지는 대한민국의 아침이 시작되는 곳. 독도입니다. 우와, 우와. 진짜? 드디어 정말로? 독도. 독도. 드디어 가는 거예요, 독도? 저도 늘 가고 싶었던 섬이었습니다. 아, 예. 또. 독도 땅을 딱 밟으시니까 어때요? 기분이? 기분이 너무 좋아요! 독도는 우리 땅을 부른 정광채 씨와 함께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33년째 독도는 우리 땅을 부르고 있는 인기 가수 정광채입니다. 네. 2년이 돼가지고 1년에 한 4, 5번씩 가요. 뗏목 타고도 가고, 울릉도에서 독도까지 수영해서도 가고, 헬기 타고도 가봤고, 배 타고도 가봤고, 걸어서만 못 갔어요.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독도 노래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쵸. 저희가 그곳의 방위까지도 기억하잖아요.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가는 200리. 위도도 위도도 기억하죠. 위도도. 예, 위도는 동경 132, 북위 37. 야. 평균 기온 12도. 예. 강수량은 좀 늘었는데 그때는 1300. 그때는 1300. 그때는 1300. 아, 그리고 중간에 행정구역이 바뀌지 않았나요? 그렇죠. 원래 행정구역 원래 가서 저희가 했던 건 옛날에 남면도동 1번지였거든요. 예. 이제 경상북도 울릉굴 울릉읍 독도리. 울릉읍 독도리. 독도리로 바뀌었죠. 이런 독도 정말 가기가 쉽지만은 않다고 들었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독도 가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내륙에서 울릉도까지 3시간 반, 4시간 정도 배를 타고 가야 되고요. 또 울릉도에서 사동항에서 다시 배를 타고 2시간 정도 독도로 가야 되는데 이 두 번의 뱃길이 일단은 허락이 되어야지만 갈 수가 있고요. 심지어는 이제 울릉도에서 오늘 독도 갈 수 있습니다 하고 배를 타도 거기에 도착을 해서 접안을 할지 못할지는 또 현지 상황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다 가서? 네, 그럴 경우는 이제 접안을 못하게 되면은 그냥 독도를 한 바퀴 삥 돌았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니까 아마 울릉도 독도를 한 번에 쭉 다녀오셨다면은 전생에 뭔가 큰 좋은 일을 하셨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거의 들어갔던 것 같아요. 야, 1년에 평균 한 며칠 정도 허락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60에서 150일이라고 그러는데 150일. 요즘은 확률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한 가지 전 이 얘기 듣고 상당히 의아하면서도 아쉬웠던 건데 그러 입도하기는 참 어려운데 머물 수 있는 시간이 상당히 짧아요. 짧더라고요. 네. 그렇죠. 시간은 뭐 20, 30분 정도 이렇게 머무를 수가 있죠. 네. 그래요? 예.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예. 그 독도가 천연 그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천연기념물로도 지정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독도 자체를 이제 보존하는 게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 이상으로 가는 거는 뭐 예를 들어 사전에 허가받은 행사라든지 뭐 경찰 업무라든지 취재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그 이상 머무를 수도 없고요. 또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도 한 470명 정도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네, 특별한 섬이에요. 정말. 저는 그래서 독도를 그러죠.
근대사의 성지다. 너무 아름다운 섬이지만은 우리 5천만 국민을 하나로 묶는 그런 섬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또 뭉클하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는 독도. 네. 이번에도 정광태 씨 다녀오신 거죠? 예. 그 독도를 직접. 좋았겠다. 직접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독도로 떠나보시죠. 독도 선의 관광으로 등장됐습니다. 아, 어떡해. 너무 서운해요. 꽉 내려서 좀 보고 아까 저 경비대원들 막 소문들이 너무 마음 아팠어요. 그래 아니야. 우리 어머님 오늘 독도 가셔서 저 누님들한테는 선생님이 아이돌이에요. 저는 뭐, 올해만 세 번째 지금 이제 독도에 가는 것이고요. 지금까지 한 50에서 한 60번 정도 독도를 다녀온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전국에서 우리 대한민국 독도를 사랑하는 애국자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이랑 함께 독도를 가게 됐는데요. 축하해요. 자, 이제 독도 승산안 됩니다. 네. 잘 주무셨어요? 네. 오늘 이제 독도를 들어가시는 거죠? 네, 그렇죠. 가슴 설레고. 아, 그렇습니다. 눈물 날 것 같아요. 독도는 몇 번째 가시는 거예요? 저는 처음. 아, 처음 가시는 거예요? 독도가 아주, 아마 반갑게 맞이해 줄 겁니다. 아, 그리고 저는 또 가수 이렇게 직접 예, 예. 독도 노래를 부르신 그분을 만나서 너무 좋았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저도 이제 우리 많은 관광객 여러분들이랑 함께 독도를 만나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독도에서 봐요. 올라가려면 빨리 올라가요. 이제 우리 땅 독도로 향하는 선상 아닙니다. 많은 관광객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계신데 한 분을 만나보기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진해에서 왔습니다. 아, 진해에서 오셨어요? 예, 예. 오늘 이제 독도 가시는데 예. 언제부터 계획을 세우셨어요? 독도 한번 꼭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10년 전부터서 계획을 세웠는데요. 네. 그래서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우리 딸 서희서. 아. 예, 부모를 모셔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 딸이 세 명입니까? 예, 예. 아, 딸이 우리 엄마 아버님을 모시고 독도 가는 겁니까? 예, 예. 아, 이야, 그럼 딸에게 고맙다고 한 말씀 해주세요. 정말 이 딸 서희라, 아들 서희 같으면 이런 일이 없었는데 딸 서희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좋은 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즐거운 독도 여행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 6시간? 6시간. 아, 근데 이렇게 힘든 독도길 꼭 가시고 싶은 이유는 뭐예요? 아, 제 친구가 다음 주 결혼하는데 네. 결혼 전에 같이 한번 좀 의미 있는 곳을 가고 싶어요. 아, 그러구나. 아, 다음 주에 결혼을 하세요? 아, 이거 미리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독도 가셔가지고 길을 듬뿍 받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예, 감사합니다. 독도에 입도를 하게 될지 저도 아주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데 오늘 의외로 그 파도가 조금 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날씨가 좋더라도 파도가 독도 선착장 쪽으로 바람이 불면은 배가 파손될 우려가 있어가지고 접안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독도 근해가 파도가 굉장히 심한 지역이거든요. 근데 그 접안지의 파도로 인해서 그러니까 우리들은 보통 사람들은 이해를 잘 못해요. 근데 여기 수백 명이 타고 있기 때문에 안전이 제일이기 때문에
저는 뭐 수십 번 왔다 갔고 1984년에 처음으로 왔었는데 그 당시는 뭐 저반지 선착장이 없었고 그렇지만은 확률이 뭐 이제는 한 50% 정도로 그래도 많이 높아졌어요. 옛날에는 거의 못 됐어요. 승객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독도 저반지 부두의 높은 노을성 파고로 인하여 저반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본선은 저반을 시도하겠지만 저반이 불가능할 시 선의 관광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객 여러분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얘기는 저반할 수 있는 상황이 별로 안 좋다라는 거죠. 저반할 수 있는 퍼센트가 떨어지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그 노을성 파도로 인해서 독도의 배가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독도가 보이는데요. 기분이 어떠십니까? 너무나 가슴이 떨립니다. 아, 그렇습니까? 독도가 처음인데. 아, 독도 처음이세요? 네, 가슴이 떨리고 꼭 좀 저반을 해서. 저반했으면 좋겠죠? 독도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도를 가야 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본선은 입도를 한 상태이나 기상 상태가 고르지 못합니다. 생각보다 빨리 출항을 할 수 있으니 출항 날리는 기적이 울리면 신속하게 승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독도에 저반이 되고 왔습니다. 우리 다 함께 독도를 만나러 가죠. 자. 이비에스 화이팅! 우리 땅! 우리 땅! 우리 땅! 이리에서 수상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추억이죠? 네. 그러니까 저분들이 고생을 그렇게 하시고 오셔도 독도 땅 밟고 가면은 너무들 좋아하시니까. 그리고 새로운 걸 만나잖아요. 말로만 들었었고 상상만 했고 그림으로만 봤던 데를 직접 이제 당신들이 땅을 밟고 오셔서 사진을 찍는 거니까 되게 반갑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실 거예요. 여기서 딱 찍으면은 제일 좋은 그림. 당근바위, 삼형제 굴바위, 당근목. 그렇게 딱 좋은데요. 독도 땅을 딱 밟으신 느낌이 어때요? 너무 좋아요. 눈물이 나요. 우리가 우리 땅이에요. 절대 죽으러 안 뺏깁니다. 우리 땅이에요. 독도 사랑합니다. 이 독도에 오신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독도 우리나라입니다. 맞죠? 독도를 딱 밟았을 때의 첫 느낌이 어땠어요? 아, 첫 느낌이요? 예. 아, 뭐라고 뭐 표현을 뭐 하죠 뭐. 표현을 못할 정도로 예. 감동이 밀려왔군요. 예예예. 예. 한번 뭐 온다 하는 게 또 생활이 시달리다 보니 못 오고. 예. 그 배라가 비와가 몇 번 연기되고 못 왔거든요. 예. 오늘 이래 와가지고 정말 기쁩니다. 예. 예. 독도 파이팅. 예, 파이팅. 예, 고맙습니다. 예? 예. 근데 독도 땅을 딱 밟으시니까 어때요, 기분이? 기분이 너무 좋아요. 야, 너무 좋습니까? 예. 독도는 한국 땅 한번 해주세요. 독도는 한국 땅. 감사합니다. 빨리 가는 아쉬워. 아, 너무 아쉽습니다. 좀 시간이 있었으면 정상까지도 가보고 싶은데 예. 그런 시간도 주어지지 않아서 좀 아쉬운데 또 언젠가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와서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다시 오시기 바랍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늘
독도에 입도하셨던 분들은 이렇게 아쉬움을 담고 돌아갑니다. 그렇지만 내일도 모레도 우리 땅 독도를 찾으려 우리 대한민국 5천만 국민 여러분들은 이곳을 향할 것입니다. 됐다. 오! 와, 진짜 감격스럽다. 그 독도 경비대원들이 되게 수고가 많아요. 네. 네. 저기 안에서 안녕히 계시라고 손을 들어주잖아요. 네. 눈물 흘리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감동.